자, 그럼 또 드라이버도 먹여볼까요? 지금 세게 그렇게 안 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여기에서 가서 아래서 위로 먹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죠? 왼쪽으로 도는 건 당연하죠.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탁구나 테니스도 포핸드 드라이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악성 훅일 거예요. 다만 테니스는 뭐 23m인가 그렇던데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탁구도 요 테이블 안에서만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이건 뭐 당연한 그런 결과일 거예요. 다시 여기서 딱 보고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쫙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병호 프로가 영상에서 나올 때 그렇게 했던 거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냥 먹인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맞습니다. 먹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때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먹일 거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죠. 먹이다 보면 왼쪽으로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 먹인다라는 내용이 주어지면 많이 먹이는 거, 덜 먹이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도 소개가 되겠지만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먹이는 상태에서 나는 자꾸 먹였더니 왼쪽으로 근데 싫어, 난 가운데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우측으로 먹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측으로 먹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놀란 사실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먹이는 기술을 진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으로 빼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아래에서 위로 먹이기로 했죠? 아래에서 위로 먹일 수 있는데 이렇게 머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아래에서 위로 먹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뒷땅치고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즐기시자는 거예요. 이 스윙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돼요. 딱 가면 이걸 어떻게 치지? 딱 보면서 이게 아니라 이거 뭐 백스윙 어떻게 그게 아니라 딱 보고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어떻게 물론 그 라인을 태워서 들어오는 건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떻게 오고 그게 아니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먹일 거냐 딱 내 시야 앞에서 어떻게 이걸 쓸 거냐 잡고 가고 이렇게 해서 먹여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감겨도 돼요 저는 상당히 많이 먹이겠죠 그런데 평소에 수평적인 느낌으로 먹이다가 나중에는 탁구도 여기서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걸 더 걷어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먹이는데 아래에서 더 위로 먹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먹이는 파워가 굉장히 세면서 여러분들이 더 채공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겨요 그리고 이번에는 먹인다라는 느낌이 없이 이제 먹이는 게 너무 이골라게 되잖아요 잘 돼서 그러면 넓게 서 가지고요 왼쪽으로 당기는 것도 돼요 보세요 거의 왼쪽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스윙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먹이는 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먹이는 거 딱 있으면 그리고 뭐 먹이는 게 또 정적으로 이 스핀을 먹이는 게 있고 또 동적으로 먹이는 게 있는데 우리 덮어 있죠. 그리고 뒤집어 덮어 그리고 뒤집어 덮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도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쭉 먹이는 이런 것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